서울 가면 8,000원씩 받았는데 그걸 왜 안 주려고? 4,000원 주려고. 6,000원 받으면 오늘 와로이 사러 사고 팔려고 했겠네. 에, 안 돼. 자야 안 돼. 뭐 아파요? 아팔래요, 아팔래. 아팔게. 잘 됐고요. 다음 자 또 와야 되지 뭐. 다음 자 와야 돼. 오늘만 장날이 아니라는 부부. 무엇 하나 급할 게 없다. 파는 건 실패. 이제 사는 일만 남았다. 본격적으로 장을 보기 전 집에서 가져온 지푸라기를 내어주는데. 와름 더 상 먹어. 온 많이 가져왔으니 못 먹고 저걸로다 줄까? 자신들은 안 먹어도 와룡이는 굶기지 않는 부부. 애지중지 보물단지가 따로 없다. 개울을 건너 장을 보러 가는 길. 오늘 고추를 팔면 그 돈으로 사료를 살 계획이었는데 팔지는 못했어도 사료는 사놔야 안심이다. 한 달 사료값이 자그만치 14만 원. 노부부에겐 목돈이다. 14만 원 받았는데 할배요 맨날 사료 이거 비싼데 이거 맨날 소 마루 먹이시니까 어? 소를 마루 먹여 비싼데 소 부릴라고 내 마루를 잡두고 매달 돈이 15만원씩 들어가는데 소를 왜 키우시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배 팔지 마라 그러니까 뭐? 조금 밀려 조금 내가 팔았던 동안 내가 만 조금 못 박세고 사잖아 소를 파서 소를 아저내 아는데 있는 소를 시켜드릴게 내가 좀 먹여고요 내가 싸워도 내가 뽑아 300평 되거든요 내 아들 같다 잘해 말을 잘해 소 파는데 소개 시켜준다 이게 안 판다 그래 안 판다 그래 사료를 사러 갈 때마다 매번 듣는 얘기다. 사료값을 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지만 부부에게 와룡이는 이미 가축이 아닌 자식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왕복 30리 길을 걸어온 와룡이의 숨소리가 거칠다. 힘에 붙이는지 다리마저 절룩인다. 선수한테 오신다 근데. 가보면 알다. 아랫발을 봤는데 또 뭐. 아랫발을 봤는데 뭐. 괜찮다. 발다들 아프다. 되면 신을 안 생겨. 얘는 뭐가 안 돼요. 누가? 누가? 돈 내놔. 할머니 그거 왜 내리시려고 그래요? 아니 뭐가 여 깎게 니가 내려놓으려고요. 마을 어귀에 비닐 한 자루를 내려놓는 할머니. 와룡아 무겁다. 그래 가지. 힘들어하는 와룡이를 보니 더 이상 타고 갈 수 없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렸다. 그리고는 달구지를 밀어주는데 와룡이도 노부부도 더 느려진 걸음걸이. 그래도 행복한 동행이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하루 종일 목이 말랐는지 물부터 찾는 와룡이. 미안해. 사람으로 치면 여든을 바라보는 늙은 소 얼마나 힘들지 누구보다 잘 아는 노부부다. 제 집을 찾아 들어가는 와룡이의 걸음이 오늘따라 더 무겁다. 외양간에 들어가자마자 자리 잡고 앉은 와룡이 꽤 힘이 들었나 보다. 그날 저녁 무렵 할아버지가 외양간 앞에서 뭔가 열심인데 아까다 절룩이던 와룡이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고 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약이에요? 빨간 약. 아픈데 바르는 빨간 약이. 빨간 약 아껴지기. 그거 왜 바르시는 거예요? 나았고요. 그때 방에서 나오는 할머니. 와룡이 약. 와룡이 뭐 다리가 아프다 그래가 빨라 근데 이게 파스 맞아요.
그걸 몰라가지고 몰랐는데요. 이게 봐서 안 느껴? 야? 할아버지 무릎에 바르려고 산 비싼 파스를 와룡이의 등에 붙여주는 할머니. 딱 붙어. 이제 다리가 이제 이러면 덜하지. 사람으로 뭐 와룡도 붙이면 괜찮다 그래요.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빨간 약과 파스. 와룡이와 농사지으며 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허락되길 바라는 노부부의 마음이다. 행여 몸이 더 축날까 아끼기까지 한다니 금송아지가 따로 없다. 노부부와 소가 같이 늙어가는 시골집 외양간은 사랑의 꽃이 한가득 폈다. 며칠 후 밭갈이를 하는 노부부와 와룡이. 등이 굽은 모습이 닮은 늙은 농부와 소가 느릿느릿 구불구불 밭을 간다. 들어간다. 온종일 일을 해도 밭 하나 갈기 어렵지만 그래도 일손을 놓지 않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쟁기가 지나간 밭고랑을 따라 호미질을 하는데. 할아버지 왜 옆에서 뒤에 따라다니세요? 내 계속 따라다니죠. 내 밭에 막 내 안테 막 벌어져가지고. 성한 것이면 풀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시골 촌부다. 밭을 갈았으니 그 위에 거름을 줄 차례. 할아버지는 비료 대신 소똥을 거름으로 쓰는데 이러니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생겼나 보다. 주름만큼이나 깊게 패인 밭고랑. 청춘의 시간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고마운 이 땅. 올 봄 이 밭에 깨를 심을 예정이다. 밭 한켠에 차려진 새참상. 소주 왜다 먹나? 그냥 마시라고. 급히 오느라 소주잔을 빠뜨린 할머니. 그 바람에 밥뚜껑에 소주를 따라 마시지만 흙밭에 앉아 마시는 소주는 달다. 젓가락도 할아버지 것 하나만 챙겨온 터라 급하게 나뭇가지 젓가락이 만들어졌다. 나이 말해가지고 이제 정수이 없어요. 그때 먹다 말고 일어나는 할머니. 화를 안 주고 먹으니 안 넘어가가지고. 안 넘어가가지고. 화로는 일어서 마셔야 되는데. 부부만 먹기 미안했던지 와룡이에게도 새참을 가져다 주는데 할머니에겐 와룡이도 한 식구다. 할머 열일곱에. 열일곱에 오고 나는 21살에 장기를 갔어. 옛날에는 그래도 늦었다 그랬어. 저는 20살 전에 다 가야지. 어디도 봐도 이쁘고 그래 가서 17, 21, 푸르른 청춘에 만나 삶아떼고 산 지 64년. 봄이면 땅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걷어 5남매를 시집 장가보내 손자, 손녀까지 봤다. 농사일을 돕던 큰아들이 가남으로 세상을 뜨고 그 해에 와룡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와룡이. 한숨 돌리는 틈에도 와룡이를 챙긴다. 가랍다 그래요. 그 종 왜 다려놓으신 거예요? 이거 혹시 어디 갈까 봐.
행여 달아날까 애지중지. 아들 생각에 바라만 봐도 애틋하고 귀한 소다. 그날 밤. 열점 어그러워서. 낮에 반일로 무리를 했나 보다. 내일 병원 가시더. 가봐. 관절염이 들려가지고요. 달 수술했 수술이 안 잘 아해가지고. 막 이쪽 아파가지고. 안 아팠더니 제가 아파. 나이 많이.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서울은 안 된다 그래. 전화다. 요즘 할아버지 무릎엔 안마기가 약손. 됐다니 그만해. 이제 주머니 자야 됐다. 잡으러 안 돼. 하품은 할머니가 대신한다. 장에 바빠가지고 다 벗어놓고 갔네요. 양말. 아이 연금해서 새로 지어놓은 왜 이러. 그런데 할아버지의 양말이 성칠 않다. 할아버지가 잘채비를 하는 사이 뭔가를 찾는 할머니. 헌 양말을 모아놓은 봉지다. 실타래를 푸는 걸 보니 할아버지의 양말을 기워줄 모양인데 오늘따라 바늘구멍이 보이질 않는다. 열심히 달려온 인생. 돌아보면 실타래 풀듯 짧았던 세월이건만 인생을 굽어보는 나이가 된 지금 아끼는 습관만은 온몸에 배어있다. 100년 살란도 뭔지 죽어도 못겠는데 이거 지가 주신 것. 보릿고개 넘던 시절을 떠올리면 헌 양말짝 하나도 버리기 아깝다.